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회박식 진행을 담당할 교육예산과 법무담당 사무관 권항근입니다. 교육과 법 모두 사람이 중심입니다. 특히나 한 명이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본연의 가치와 의미가 발현됩니다. 사람이 중심인 이유는 교육과 법이 가진 양면성 때문입니다. 용도와 방향에 따라 교육과 법은 누군가에게 차가운 권유가 되는 반면 누군가에겐 따뜻한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법의 만남은 한 명이 사람이 중심이 된 만남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따뜻한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한 마음과 지혜가 모이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이번 협약은 사람이 중심된 만남이기에 의미가 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절실한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교직원, 기간제 교사, 공무직이 중심이 된 만남입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의 희망과 진로가 중심이 된 만남입니다. 특히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변호사님들로부터 받은 따뜻함은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더욱 키우는 소중한 미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만남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따뜻함을 더 크게 키워가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육과 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소중한 삶의 본질적 가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배려와 협력의 마음을 담고 우리 교육청과 협약을 해주신 제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가 참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선생님의 그림자는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되면서 이제는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가 교원과 교직원의 권리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내용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상대방의 잘못이 많은데도 오히려 왜곡된 여론에 의해서 마치 교원과 교직원이 저 작가의 불황배처럼 전락하는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사회도 상황도 왕왕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과 교직원들은 또 공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항변도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내몰리고 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주도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어쨌든 교직원들의 학 양양과 실질적으로 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협약을 마련하게 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 두 분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협약서에 서명한 후 교환하여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념 철령이 있겠습니다. 카메라가 잘 안 보였습니다.